안녕하세요. 전파란입니다. 오늘은 먹방 말고 다이소 갔다 왔거든. 다이소 이야기할게. 쇼핑 이야기를 좀 할까? 다이소에만 가면 나는 솔직히 거기서 바퀴벌레 트랩 사러 갔거든. 갑자기 바깥에 바퀴벌레가 나와가지고 그거 잡으려고 트랩 살 그것만 사러 가려고 했는데 꼭 다이소 가면 다른 거 쇼핑하게 되고 더 많이 사게 돼. 이만큼 사게 돼. 다이소에 가면. 왜 그럴까 하니까. 싸고 또 편리한 물건이 좀 많은 것 같아. 그리고 안 그런 물건도 좀 있긴 하지만 금방 깨지고 또 그런 물건도 많거든. 그 유리 찻장 같은 건 금방 깨지고 막 그런 게 많아요. 내열 유리라 하면서도 차 우리는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금방 한몇번 깨먹었어. 몇 달 안 가서. 그래서 아, 싼게 비지떡이구나. 그런 차 우리는 내열 유리 그런 거는. 그런 건 뭐, 그래도 그 정도 가격에 뭐, 한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지면. 그렇소. 뭐, 가면 또 생각나. 이런 거 사고, 칼 사고, 또 뭐, 테이프식 후크 사고, 막 이렇게 필수품도 사지만은, 필수품도 사오지만은, 이렇게 수첩 같은 거막 사오고, 응? 막 필수품도 사와. 근데, 필수품 뭐, 이렇게 보여줘. 이렇게, 이런 거 수첩, 메모지. 이런 거. 소다, 과탄산 소다 같은 거. 베이킹 소다, 이런 거 청소할 때 쓰는 거. 어쩌면 침대 밑에 있을지도 모르니까, 이런 거 진드기 시트 같은 거. 이런 거, 꼭 이렇게, 3개월에 한 번씩 갈아줘, 이런 거. 그리고 이거 목표. 이거 바퀴벌레, 파워홈, 이거 꼭 사오고. 말이야. 근데 그 외에 뭘 사오냐면, 이걸 내가 왜 사? 거기서 줄리가 딱 생각나는 거야. 꼭 가면 이런 게 있잖아.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있으면 꼭 사오는 거야. 집회 가서 써먹겠다 싶어가지고 이런 거 있으면 이게 있는 거야. 이거 집회 가서 써먹겠다 좀꼭 사오는 거야. 꼭 가면 이런 거 있으면 있잖아. 파란색 불나고 써먹겠다 싶으면 또 싸거든. 이 가격에, 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이런 거. 응? 이런 거 있으면, 좀만 하면 되겠다. 써먹겠다. 있거든? 잘 찾아보면? 그래서 사오는 거야. 다시 찾아보면, 이 문구점 세트에 이런 거 찾아보면 있거든. 의외로 아이템 있게 있어. 싸잖아. 근데 그 외에도 이런 거 없어도 나는 다이소에서 잘 샀다 싶은 거는 유리 제품이야. 유리 제품. 와, 오늘 또 유리 제품 던졌다. 이것도 이거 이 서랍도 있잖아. 이것도 좋아. 이것도 이거 뭐 서랍. 그 컴퓨터 이제 내 책상 이제 여기 있잖아. 여기 워낙 나는 책상에 주변이 더러워. 지저분해 막 이렇게 막 이것저것저것 그러니까 요 안에 좀 넣어놓으려고 깔끔하게 이거는 그래갖고 이거 하나 샀어. 근데 이거는 위에 또 얹을 수도 있다 하니까 하나 더 사면 또그 위에 얹고 그 위에 얹고 그러게 깔끔하게 책상 좀 정리 좀 하려고. 워낙 컴퓨터 주변에 어수선하고 지저분하고 일수첩 여기 수첩 여기 뭐 볼펜 여기 가위 뭐 음료수 막 흐지부지 약 흐지부지 해가지고 정리하려고 이걸 샀어. 이거. 옆으로 놔두는 게 좋아. 나는 길게 놔두는 것보다. 그래갖고 여기다 또 얹힐 수도 있게 또 사고. 그거다 내가 유리 제품 좋다고 했잖아. 유리 제품이 정말 싸. 다이소에는. 그래 만약 들고 올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면 유리 제품을 사. 오히려 그 노제펜 때문에 그 다이소에 가길 꺼리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야. 진보 계신 중에서.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해도 돼. 다이소 제품 대부분이 중국산이야. 대부분이 중국산, 터키산, 요새 터키산도 있더라. 인도산. 인도산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싼 거야. 일본산이면 그렇게 쌀 수가 없어. 인건비상으로도. 그래 보니까 이게 얼마인 줄 알아? 이거? 내가 그릭 요거트를 자주 먹으니까 이게 그릭 요거트 그릇이거든? 예쁘지? 얼마인 줄 알아 이게? 유리 제품. 이렇게 예쁜. 이게 정교하고 예쁜데. 2,000원이다. 너무 예쁘지 않아? 그러니까
1,000원의 행복이야. 이건 1,000원이다. 그린 요거트 그거 받침대 유리. 뭐 접시로 써도 되겠지. 이 1,000원이야. 이 3,000원의 행복. 그린 요거트 먹을 때 얼마나 즐겁겠어. 와, 이렇게 싸니까 이게 중국산이야. 중국산. 경쟁이 되겠어, 가격적인 면에서? 이런 중국을 갖다가 나쁜 놈, 공산당, 빨갱이 이래 자르면 무역이 되겠냐고. 한국이 되겠냐고. 경제가 살겠냐고. 응? 그 60억 인구, 60은 맞지? 70억 가까이. 그 인구 경쟁력을 어떻게 이기겠냐고. 이게 2,000원이야, 이게 2,000원. 응? 이게 1,000원이고. 이걸 나쁜 놈, 빨갱이. 그 어떻게 이기겠냐고, 이거를. 이 경쟁력을. 이용할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내 맥주 잔도 샀는데, 이게 얼만 줄 알아, 이게? 이게 얼만 줄 알아? 맥주 잘 먹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캔으로 막 그냥 마시는 것보다 여기 따로 마시려고. 이게 얼마인 줄 알아? 2,000원. 유리 제품인데. 이것도 중국산이야. 이걸 이기겠냐고. 중국 경쟁력, 이 가격 경쟁력을 이기겠냐고. 그 60억, 70억 인구를. 응? 다이소조차, 응? 받아들이는 그 무역 경쟁력을. 윤석열이 어떻게 그 중국을 끊고 그걸 살겠냐고. 우리나라는 절대 중국 먹거나, 세계가 중국을 먹거나, 경제인들이 중국을 못 끊는다고. 얼마나 어리석어, 윤석열이가. 어? 우리나라에서만 장사할 거야? 에이. 근데 다이소 가보니까 전부 중국산이야. 나는 다이소에서 제일 잘 샀다고 여길 때가 이런 유리 제품 살때 하고 그릇을 살 때거든? 그것도 웃긴 게 뭔지 알아? 일본 무늬라고 적혀 있는 그릇이 있어. 근데 그 중국산이야. 일본풍이라고 적힌 게 있어, 그릇도. 그 중국산이야, 또. 뒤에 보면 또 중국산이야. 알겠지? 그 정도로 중국이 안 퍼진 데가 없어, 안 퍼진 데가. 안 퍼진 데가 없어. 세계 곳곳에 중국이 퍼져 있어. 이제는 미국의 시대가 아니고 중국의 시대가 맞아. 황풍이 맞아. 황색 바람이 부는 시대가 맞는 거야, 이제는.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부정하려고 해도 중국의 바람이 부는 시대가 맞는 거야. 이 아시안의 바람이 부는 시대가 맞는 거야. 거기서 우리는 이렇게 끊어내려 하기보다는 이용할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뭐 다이소에 가서 바퀴벌레 약 하나 사러 갔다가 아, 열 배를 샀네. 뭐 가위 사고 뭐 사고 뭐. 왜 쓸지도 내가 보여줄게. 이거 봐. 이것도 영어도 적혀 있고 이게 나는 처음에 이게 일본말이 적혀 있어가지고 일본제인 줄 알았어. 그래서 안 살까 했는데 중국산이야 이것도. 그러니까 이 가격 경쟁력을 가지려면 이것도 1,000원이거든. 1,000원이거든. 이 가격 경쟁력을 가지려면 그런 인구가 뒷받침되어야 되는 거야. 60억, 70억이라는 인구가.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지, 이제. 뭐? 어떻게 윤석열처럼 5년짜리 대통령이 뭘 안다고, 지가 뭘 안다고 외교에 대해서 중국을 갖다가 그렇게 개무시하는 거야. 안 되지. 다이소만 가도, 우리가 이제 지금, 서민들이 가장 애용한다는 다이소만 가도 이제 중국산인데, 전부 다. 죄다 중국산인데. 지 혼자 뭐 아닙니다 나쁜 놈입니다 막 그래봤자 나쁜 놈걸다 애용하고 있는데 서민들은. 아휴, 그래서 오늘 또 다이소 쇼핑하고 느낀 바가 있어서 이렇게 영상 올립니다. 먹방은 아니죠? 먹방? 먹방 하려고 하니까 뭐 저녁에 따로 이걸로 그릭 요거트나 먹을까? 여기 담아 먹을까, 여기? 너무 예쁘지 않아? 예쁜 거잘 샀다, 정말. 나는 다이소에서 유리 제품 살 때가 참 행복하더라. 봐봐. 이 맥주 잔도 맥주 한 캔이 2,000원 넘거든? 근데 이게 2,000원짜리야. 한캔안 먹고 이거 사지, 뭐. 안 그래? 묵직하게 좋아. 아주 좋아. 너무 좋아.
유리제품 살 때가 제일 좋아. 그릇하고. 그릇 살 때하고. 다이소에서. 다른 거는 좀. 다른 거는 그냥 오래 안 가도 그냥 가성비다. 이게 생각하고 사는 거. 젠파랑 구독자님들도, 물론 뭘살 때는 즐거워. 뭘 내지르고 뭐 쇼핑할 때는 즐겁잖아. 젠파랑 구독자님들도, 뭐, 간간이 시장 보실 때 즐거운 마음으로 쇼핑하시고, 젠파랑 보일 때 다음에 기회 되면 또 봐요. 안녕.